새벽 2시에 바퀴벌레 잡아달라. 오호. 이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몇 달 전 새벽 2시에 고객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가 보니 아 저기 바퀴벌레 저기 안에 있어요. 오, 큰 놈이네요. 새벽 2시에 바퀴벌레 잡아주기 심부름 완료. 마리당 받나요? 네, 무엇을 받을까요? 네, 고객님 집에 가서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고객의 요청을 받고 급히 달려간 그곳에는 아침에 고객이 깜빡하고 출근했다는 바로 그것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은하 안녕. 심부름 완료. 여자친구분이 물을 못 내려가지고 빨리 급하게 좀 내려달라고 남자친구 놀러 온다고 처음에 좀 황당했죠. 무슨 이런 심부름을 다 시키나 그랬는데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시켰으니까 저희는 빨리 빠른 조치를 해드린 거죠. 또 농번기에 고객 대신 부모님 일손 돕기 맞벌이 엄마를 대신한 학교 배식 당번 온 가족을 대신해 김장까지 그 종류는 다양했다. 진짜 다양하네. 그날 밤 사장님을 다시 만났다. 떡볶이 하나 국물 많이 쓴다. 야. 주문한 음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다시 배달 길에 나서는 우리의 주인공. 아, 정말 누가 해줬으면 싶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밤에 배달하다니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켜 먹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 대표님은 이렇게 심부름 시킨 적 있으세요? 난 아직 없어요. 내가 다 하니까. 사장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바빴으니 아 우리의 주인공 어둠을 뚫고 달리너라. 오직 떡볶이가 불기 전 도착하겠다는 굳은 일념 하나로 음식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왔습니다. 국물 많은 떡볶이와 순대 납시오. 야식 배달 심부름 완료. 아유. 계속되는 심부름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리는 사장님. 떡볶이 갖다 드린 게 다 끝났고요. 내가 그럼 제포동 넘어갈게. 지금도 일이 들어온 거예요? 네. 제포동에 있는 고객이 족발하고 진방국수하고 녹두 빈대떡을 드시고 싶어 했습니다. 몇 시인데요? 지금 12시 16분이요. 와, 이게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힘드세요? 힘든 건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5년 동안에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남들은 12시간이나 10시간을 일하는데 우리는 24시간을 일해서 다 벌 수가 있는 거니까 뭐 더 신나는 거죠. 뭐. 그래서 힘들 수도 있는데 저분은 신나네요. 그의 성공 비결 두 번째.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시작하라. 5년 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뭐든지 다 해주는 심부름입니다. 아 이런 게 어딨어.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초기에는 뭐 하루에 서너 명 정도? 그게 한 2년간 갔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결국에는 사무실 전기도 끊어지고 최소한 3억은 됐었을 것 같아요. 야식 사다 줄 사람 없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TV 광고. 이 한 편의 광고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끝이 아니라 시작을 선택한 그. 각종 국내외 언론은 그를 주목했다. 특히 해외 언론은 서울이 대단한 50가지 이유 중 하나로 그의 회사를 꼽기도 했다. 다음 날 어디론가 출발하는 그. 안녕하세요. 네, 아유, 기다리셨죠? 예. 네, 두 사람의 모습이 왠지 친근해 보이는데 매주 이용하시는 단골 고객이시면서 우수 고객이시죠. 저희가 몸이 좀 불편해갖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고 내려갈 때 누구 손을 빌려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 예. 무엇보다 고객이 편하게 업힐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는 주인공. 3층 높이의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저 차 맞죠? 예, 맞습니다. 고객을 안전하게 내려놓은 다음에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휠체어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냥 쭉 나오시면 돼요. 네, 서로에게 익숙해진 두 사람은 그렇게 다음 주를 기약하며 헤어지고
어느새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혔다. 저분 같은 경우는 낯을 좀 가리시는 분이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모셨기 때문에 그 특별히 바쁘지 않은 이상은 제가 이제 직접